자, x범위가 2 이상 4 이하에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n 어쩌나?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될것 같은데. 자, 절대값을 풀어야 되니까 절대값 속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요. 따라서 얘가 0 되는 게뭐 있어? 0과 3이잖아. 얘 그림은 0과 0보다 작을 때와 0과 3, 4일 때, 3보다 클 때로 나눠지는데, 범위는 2에서 4 사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첫째, x가 2 이상 3보다 작을 때와, 두 번째, x가 3 이상 4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로 구하죠. 자, 그럼 y는 2 이상 3 이하일 때는 얘 그림이 이렇게 된 그림이니까 요 사이에서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빼기 3x 빼기 x 더하기.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이고요. 두 번째는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니까 x제곱 빼기 4x 플러스이에요. 자, 얘 그림을 그리자고. 자, 그러면 얘는 축이 얼마냐면 축이 1이잖아. x 빼기 1의 제곱 빼기 1 더하기 1 3. 그래서 1, 3을 지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예요. 근데 2에서 3 사이니까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 넣으면은 1이니까 2죠. 2, 2. 3 넣으면 2니까 4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아우야 참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2일 때가 2고요 3일 때가 마이너스 1이고 이런 그림이에요. 2일 때가 2고, 3일 때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얘 그래프는 축이 2니까요. 더하기 4 빼기 4 빼기 2. 2, 마이너스 2를, 2, 마이너스 2를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서 2, 3 넣으면 얼만데? 나3 넣으면은 1 빼기니까 마이너스 1. 이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2, 4니까 2잖아. 2. 4를 넣으면 2를 지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4, 2, 3, 마이너스 1, 2, 2. 힘들다.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다? 최대값은 2일 때나 4일 때나 똑같이 2가 되고 최소는 3일 때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이고 이때 x는 2나 4일 때 최대 최소 뭐 했어요? 그냥 그림 그려서 최대값 최소값 y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았습니다. 절대값 있는 게 절대값 속이 0 되는 걸 찾아서 범위 나누어서 절대값을 풀어서 그림 그렸습니다.